여정연의 한국관광 120도시 한국어리오.com 2021 서울국제관광박람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정연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운 지금 코엑스에서는 서울국제관광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국제 전시회지만 올해는 각 시도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로 각 시도들을 많이 방문했었는데요. 지금부터 올 여름 휴가에 방문할 만한 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교류가 어려운 지금 세계 각국 전통 의상쇼 대신 박람회에서는 외국인 모델들도 한복쇼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름 휴가지로 가장 추천하는 곳은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시에는 무려 20개 이상의 한적한 해수욕장들이 있습니다. 왕산, 을왕리, 동막, 한학계 등은 모두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백령도를 가면 콩돌이나 사곶 해수욕장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멀지 않은 안산 원곡동에는 다문화 음식거리가 있고 포천은 허브아일랜드와 이동갈비 골목이 유명합니다. 가평군도 빼놓을 수 없는 경기도의 명소입니다. 충남 서산을 가면 가늘왕이나 해미엽성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백제왕은 예전에 부여시였는데요. 부여에는 낙하암 등 백제의 유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옥마을로 유명한 전주에서는 트렌디한 영화의 거리에서 맛집을 방문하고 쇼핑을 할 것을 추천합니다. 인근 완주에는 고산 자연휴양림 등 아름다운 명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송정역 거리로 유명해진 광주에서는 동명동 카페 거리를 방문할 것을 추천하며 2시간 거리에 있는 강진에는 아름다운 녹차밭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면 제주도에서 렌트카로 차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운대와 송도, 송정해수욕장이 있는 부산은 빼놓을 수 없는 여름휴가지입니다. 대구 인근 시민들에게는 수성목과 의성패드월드를 추천합니다. 만약 여름휴가 기간이 길다면 울릉도나 독도를 방문하는 것도 소중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2021 서울국제관광박람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